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아니, 정말 이번 사건 들으시면요. 보는 내내 막 진짜 가슴 철렁하고 아찔하실 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지난 21일에 광주 서구에서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모습을 담은 영상이 있는데 네. 영상을 보시면 창문 너머로 사람이 차에 매달려 있는 어머나. 모습이 보입니다. 이내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달려오더니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매달려 있는 사람이 땅바닥에 떨어져 뒹구는데 어머나. 저 차량은 담벼락을 들이받고서야 멈춥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또 나와서 운전자를 제압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아니 근데 지금 근데 저게 지금 언뜻 봐도 나도 좀 차 좀 태워주세요. 나도 좀 얻어 탑시다.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천만 다행으로 큰 부상이 없이 저렇게 벌떡 일어나서 차로 달려간 사람은 경찰입니다. 그 경찰관 두 명이 지금 사기 혐의자를 잡으려고 저렇게 자기 목숨까지도 지금 걸면서 저런 어떤 지금 그 생각을 버린 겁니다. 지금 경찰분들이에요, 지금 매달린 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이 사기 혐의자는 붙잡혔고요. 알고 봤더니 지금 14건의 지금 사기 혐의로서 지명 수배가 내려진 전직 법무사 사무장이었는데요. 네. 그 혐의를 알아봤더니 사실은 범죄 혐의가 너무너무 나쁩니다. 왜요? 뭐냐면 사무장이니까 법무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떤 개인 회생 절차를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왜 수임료 같은 걸 받아갖고 그 수임료를 챙겨버린 거예요. 아시다시피 회생 절차를 받는 사람은 절박해서 지푸라기 잡고 싶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뭐 상황이야말로 최악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을 이용을 해서 네. 수임료를 챙겨갖고 이렇게 14건이나 이런 사기 혐의를 벌였던 사람입니다. 와, 잡고 봤더니 또 알고 봤더니 악질 중에 악질인 거잖아요. 김효성 기자님, 곤경에 빠진 사람 등쳐먹는 죄가 제일 나쁘잖아요. 그러니까요. 힘없는 약자를 상대로 정말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찰은 이 피의자의 소재를 추적을 했습니다. 먼저 지난달 25일에는 피의자의 아들 명의 휴대전화를 통해서 추적을 한번 해봅니다. 아하. 그랬더니 광주 서구 소재의 그 위치를 먼저 파악을 했고요. 아, 예, 예. 그리고 그 위치 주변을 한번 탐색을 해봤더니 지난 21일입니다. 네. 8월 21일에는 피의자 아들 명의 정차된 그 피의 차량을 또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피의 차량 내에 네? 피의자가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시동을 끄고 하차하세요라고 경찰이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시동이 꺼져요. 꺼진 것을 확인한 경찰이 네? 차량 문 사이로 체포영장을 제시를 하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순간 피의자가 다시 시동을 켜고 후진과 전진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위험천만한 행동을 세상에. 하게 된 겁니다. 보셨던 것처럼 정차하라는 경찰의 말도 무시를 하고 경찰을 그냥 매단 채로 정차된 차를 막 들이받고 또 아파트의 담벼락으로 어머나. 돌진을 하게 되죠. 어머나, 어머나. 근데 정말 대단한 것은 우리 경찰 두 명이 끝까지 추격을 했고 어머나. 그래서 이 남성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저 경찰분들의 가족이 이 영상 보면 얼마나 진짜 애 같을까요? 세상에 얼마나 걱정됐을까? 근데 저 몹쓸 인간은 그 순간에 경찰분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막 차량에 막 부딪히고 담배에 부딪히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달아나라고 안간힘을 썼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동 끄고 하차라는 명령을 듣지 않고 차량을 후진 전진을 반복하면서 저항을 하길래 차량을 멈추게 하려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반대쪽 차선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하고 벽면을 충돌하고 멈춘 이후에 시동을 저희가 강제로 끄고 피의자 밖으로 끌어내서 체포 검거한 겁니다. 받고 나서도 저항을 계속해서 수갑 채울 때 좀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죠? 법을 밥 먹듯 아니요 밥 먹듯 표현 안 하고 요즘 밥 먹기 힘들어요. 정말 우습게 진짜 어기는 인간이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를 딴 게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네, 전문 직종에서 근무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이용해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이 법무사 사무소에서도 이 남성 해고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한 것처럼 인근 사무실을 또 얻어서 범행을 이어갔더라고 하고요. 피해자가 더 늘어났겠죠. 재질도 네.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집단 1년 가까이 도주해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차로 1시간가량 떨어진 광주에서 가족들을 몰래 보러 왔다 이렇게 경찰에 체포됐는데 이 사기 범행의 재질도 좋지 않지만 지금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경찰관들을 다치게 했잖아요. 맞아요.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네. 엄중한 처벌이 따를 수밖에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네. 이 남성 현재 구속된 상황입니다. 정말로 진짜 천벌을 받아도 진짜 모자랄 저런 인간이고요. 법이 법이 살아있다는 거 반드시 보여주길 바라고요. 정말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저 몹쓸 인간을 잡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신 이분들 저희가 칭찬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자, 목포경찰서 수사 1팀의 김요진 수사관과 동료 수사관 여러분 정말로 정말로 큰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그 피해자분들이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정말 정말 잘하셨습니다.